크리스마스 2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와인이랑 스파게티.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 안에서 스파게티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와인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한번 파스타 한번 해 먹어볼게요.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되게 그럼 조금 났는데? 면이 튀겨지는 소리가 나는 거지? 원래 밀키트를 사고 싶었는데 밀키트가 없더라고요. 종류가 왜일까? 나는 밀키트 전문인데.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끌게요. 뭐 그냥 크림 소스 맛인데? 아 배고프다. 오늘도 로제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 실패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트위스트인데? 짠! 역시 시장이 반찬이라 생각하고서 먹고 있어요. 산타 너무 귀엽죠? 됐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영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좋아하고 나홀로 집에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도 생각나고 와인이랑 케이크 마시면서 보려고 노트북도 가져왔거든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처음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조금이에요. 저 혼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거는 좀 그렇고 작은 거 1인용으로 준비했어요. 촛불을 사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니까 하나만 꽂는 게 맞는데 뭔가 너무 심심해 보일 것 같아서 우선은 색깔별로 4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냥 4개 다 꽂자. 균형이 맞잖아요. 하나는 심심하니까. 됐다. 짠! 이렇게 촛불 꽂으니까 제법 느낌이 괜찮지 않나요? 케이크가 조금 조그만 게 아쉽긴 한데. 저희 사랑하는 외박중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성장할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떨어질 건 없겠죠? 올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소원 같이 빌면서 한번
꺼볼게요, 촛불. 하나, 둘, 셋.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빼고. 첫 번째 영화는 역시 나홀로 집에서 지금 봐도 뭔가 되게 안촌스럽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봐도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두 번째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사실 요거는 엄청 좋아한다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니까 하나 더 보려고요. 캐롤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살짝 그냥 기분 좀 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라랑 함께한 크리스마스 2부까지 다 끝났는데요.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